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 보호망 복까지 많이 많이요. 자, 명절날 다시 한번 재점검해야 되는 보험 체크리스트 몇 가지 항목만 저 보호망이 설명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참에 좀 쉬면서 다시 한번 재점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비르르 뿅! 보호망! 보험을 사랑하고 보험인으로서 보험을 쉽게 알리고자 하는 보호망입니다. 구독자님, 미래 구독자님, 감사합니다. 자, 명절을 맞이해서 지금 지방까지 가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우리 집이 큰 집이라 가족들이 같이 모여서 일단 여러 가지 담소를 즐기면서 또 보험에 대해서 간단하게 또 얘기를 나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저 보호망이요. 쉬는 동안에 어떤 보험들로 내가 가입을 했었고, 또 다시 한번 재점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통장에 돈을 넣어놔도 우리 또 통장에 구멍이 있잖아요. 바로 뭐죠? 보험료 자동이체. 우리가 정말 보험료를 많이 낸다 할지라도 보장 내용이 정말 형편없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다는 거죠. 첫 번째로 준비해야 되는 바로 운전자 보험이에요. 내가 과실이 있든 과실이 없든 간에, 그리고 내가 사람을 쳤을 때 우리 12대 중과실에 대해서 음주 무면허 뺑소니 제외하고, 그래서 가장 핵심인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그로 인한 벌금, 그리고 변호사를 선임했을 때 기소 전, 기소 후에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변호사 선임비, 특히 M사 같은 경우는 변호사 선임비가 7천만 원까지 보장 한도가 높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운전자 보험도 나왔고, 그리고 작년에 비해서 올해 자동차 부상 위로금이죠. 자부상이 30만 원으로 한도가 축소가 됐고, 단독 사고도 보장이 안 되고, 한도도 작년에 80만 원, 70만 원, 50만 원 됐다가 지금 30만 원 축소가 됐잖아요. 또한 보험금 청구 시에 복잡한 서류가 많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운전자 보험 잘 가입이 되어 있는지 체크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로는 실손보험이에요. 우리가 100%, 90%, 80% 가입자, 즉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세대, 2세대, 3세대 가입자분들, 정말 보험료가 가파르게 계속 인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보험료가 부담이 됐다 할지라도 보장 내용이 좋은 1세대, 2세대 100%, 90% 가입자분들, 끝까지 허리띠 졸라매고 유지를 해야 되는지, 혹은 부담이 돼서 4세대 착한 실손보험으로 전환한 다음에 급여는 80%, 비급여는 70% 보장이 되고, 남는 차액으로 진단비나 수술비, 간병비 보험, 혹은 재가급여 보험으로 가입을 해야 되는지 많이 궁금해하시고 고민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 모든 걸 저 보호망이 해결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언제든지 위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감사 말씀 드릴게요. 자, 암보험 같은 경우도 내가 기존에 갱신형으로 가입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비갱신형으로 가입이 되었는지, 아니면 대장점막내암이 C코드든 D코드든 일반암 혹은 유사암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 이러한 섬세한 것까지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유사암 한도죠. 갑기 경제, 이런 부분들도 한도가 높게 설정이 되어 있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따져서 비교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또한 가입하고 나서 1년 이후에 100%가 되는지, 아니면 2년 이후에 100%가 되는지, 가입 즉시 100%가 되는 회사들도 있다 보니까 암보험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암보험 다음에 가장 많이 발생이 되는 게 뇌혈관, 심혈관 쪽이잖아요. 예전에는 뇌출혈, 뇌졸중만 있다가 질병 코드 10개까지 보장이 되는 뇌혈관 질환, 혹은 허혈성 심장질환이죠. 심장이 쫄깃쫄깃하고 답답하면 협심증이 많이 오는데요.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질병 코드 6개로 보장이 되는 허혈성으로 진단비로 알차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혹은 요즘에는 기타 부정맥 I49, I50, 이제 심부전 이런 쪽으로도 알차게 준비가 되어 있는 특정 심장질환, 이런 부분들도 없다고 하면 보완을 하셔도 좋으실 것 같고요. 요즘에 또 핫 이슈가 산정특례잖아요. 산정특례 뇌혈관, 산정특례 심장질환으로 인해서 매년 일회성으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 기존의 뇌혈관 허혈성은 질병 코드가 16개만 되지만 무려 65개, 그리고 매년 반복적으로 사고에 우려먹듯이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산정특례 진단비 하나 좀 알차게 플러스 알파로 넣으셔도 그리 나쁘지가 않다는 겁니다. 자, 예전에는 3대 진단비와 실손보험만 커버가 되었지만 요즘에는 통원시에도 수술할 확률도 매우 높고요. 실손보험도 가파르게 인상이 되다 보니까 착한 실손보험으로 전화하고 알차게 가성비 좋은 질병수습이, 상해수습이, 종수습이, 거기다 특정 엔드수습이, 그리고 2월달부터 보장 부분이 절반 이상 내려가는 엘사생명, 이러한 수습이 보험도 알차게 하나 비갱시형으로 준비해도 그리 나쁘지가 않다는 겁니다. 자, 어린이 보험의 S와지 같은 경우 후유장에 5억까지, 30세가 넘어가면 3억까지 가입이 됐지만 상해 후유장에 또한 가성비 대비 그리 나쁘지가 않을 것 같고요. 또한 간병비 보험, 간병인보험, 그래서 자잘한 질병서부터 중대 질병까지 모두 다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간병인 보험도 하나 준비하셔도 그리 나쁘지가 않다는 거죠. 또한 재가급여, 시설급여, 65세 전에는 노인성 질환이죠. 21가지에 대해서 진단받고 6개월 동안 호전되지 않으면 장기요양 등급 신청이 가능하고요. 연세가 드시 65세 넘으신 어르신분들은 누구나 몸이 불편했다, 치매뿐만 아니고 몸이 불편하면 우리가 장기요양 등급 신청해서 수급자로 인정조사가 통과가 되면 6가지 방문요양, 방문목욕, 단기 보호, 주야간 보호, 아니면은 우리가 복지용구 월 1회만 구입해도 매월 50만원씩 90세나 95세, 100세까지 10년 확정형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재가급여도 그리 나쁘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보험은 얼마를 가입하라는 거야? 실손보험, 3대 진단비, 수술비, 간병비 보험, 재가급여, 보험료가 매우 비싸겠죠. 저 보험왕이 빠른 템포로 설명해 드렸는데 이 모든 걸 가입하라는 게 아니에요. 저 보험왕 증권 분석을 통해서 기존에 가입된 거, 예를 들어서 보험료가 40만원 나간다, 그렇다고 보장 내용이 좋을까요? 과연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보험료가 40만원이라고 하면 20만원 보험료를 거품을 쫙쫙 줄이면서 보장은 더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는 그런 보장 분석, 리모델링은 오직 보험왕 채널에서만 준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저 보험왕 무료 상담을 통해서 꼼꼼하게 저와 저희 스태프분들이 증권 분석을 통해서 보험료는 낮춰드리고 보장 범위는 넓게, 보장한도는 높게 할 수 있는 증권 분석 팀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보험료와 보장 100% 만족할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자, 가입보다는 사후 보상 관리, 초심을 잊지 않고 아주 열심히 일하는 보험왕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2023년 토끼에 저 보험왕도 항상 열심히 뛰고 우리 구독자, 시청자분들 곁에 항상 있을 테니까 보장 내용이나 아니면 보험금 청구할 때 아니면 손해상사나 조사가 나올 때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감사 말씀 드릴게요. 자, 오늘 보험왕의 한주평은요, 통장의 구멍 언제까지 빠져나갈래요? 빨리 메꿔서 무료 상담 받으세요. 증권 분석.